오늘 여러분 고난주일이죠. 종려주일인데요.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죠. 또 한 마리는 이제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쫓길 때 한 담당 제사장이 막 때리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광야로 내쫓아 보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불쌍한 거 왜 저렇게 염소를 쳐,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이 돌매질을 하고 같이 막 그냥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는 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염소의 그 피가 사방에 그냥 퍼지죠. 그 피냄새를 맡고 이제 맹수들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그 맹수들이 결국은 그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받지요. 아사셀 염소가 죽으면 그걸 지켜보던 제사장이 예루살렘 거리에 와가지고 막 외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사셀 염소가 죽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는 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사셀 염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천장에다 손을 묶어놓고 막 얼마나 채찍질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가면은 예수님을 매달아놓고 때렸던 흔적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저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매달리면 안 돼. 우통을 벗고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이 저를 두드려 패고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게다가 빌라도 군병들에게 얼마나 채찍을 잔혹하게 맞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군병들의 이 채찍은 말이죠. 저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긴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통을 벗고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낭자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죠.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은 넘어지고 자빠지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을 또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갑니다. 어쨌든 간에 참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몇 년 전 우리 교회 30주년을 기념하여 성지순례 다큐를 찍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었어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십자가를 교대로 치면서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서는 눈물을 안 흘래 안 흘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요, 우리 주님의 감성적 영적 고난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자,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소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이 시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복받쳐 오릅니다.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길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곳은 비아돌로로서 제 구지점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하는데, 한 개인적으로 우리 손장로님 같이 못 간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직도 아쉽고요. 언제 이 기회가 또다시 올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길은 바로 저 구약 성경에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겨나는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갔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찍맞아 온몸 피를 흘려가지고 기운이 다 빠지셨는데 십자가에 못까지 박히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도 기진맥진한 그 몸에다가 팔다리에다가 대못을 쾅쾅 박아 댈 때, 뼈를 통과할 때 얼마나 뼈가 으스러졌겠습니까? 온 체중이 못에 걸려 지탱하는 그 고통으로 뼈가 으스러지고 아리고 아리는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저 그림은요, 우리 교회 화가이신 이용준 집사님이 그리신 그림이신데요,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팍 채찍 맞은 저 살점들,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영혼까지도 아리고 심장이 아리고 온몸이 쓰리고 아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저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그 뭘까요, 그냥 영광에 푹 빠져 살았던 우리 남진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에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
그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주님의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관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은 속지적 신앙이 아니에요. 뭐 장소에 국한되는 그런 신앙은 특별히 도르트 회의를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아무리 내가 개신교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에 전설이 가면 피가 뚝뚝 떨어졌다고 하는 그 장소에 엎드려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울컥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지요. 여러분 진짜 가슴이 얼마나 울컥하는지, 성지순례 간다고 누구나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산인에 두어고도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하고 약치를 하고 기름칠을 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 그냥 바로 하이패싱 해가지고 가서, 근데 예수님 피가 떨어진 곳이 있어요. 보존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울컥거리던지, 막 여러분 막 그냥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눈물이 월컥. 웬 말인가 날 위하 어찌 고맙지 않아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보지요. 여러분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대요.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에게 주님이 남겨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통하는 고난이요.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양육을 하고, 여러분 성가대하고 요즘은 성가대도 못하지만 교회 봉사하다가 막 괜히 막 누명 쓰고 오해당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막 욕먹고 괜히 십자가 당하, 그런 거 이게 뭐냐? 억울하고 이게 남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여러 남은 고난 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기도의 고난, 기도의 헌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과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 총회장은 제가 해보니까 6개월만 하면 좋겠다, 딱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제가 총회의 슬로건을 세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리서 부총회장 때부터 세움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더라고요. 누가 이걸 이겨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반달리즘을 가지고 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움 총회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총회장에 되어서 해외 초청을 받아 나가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고 용성한 대접을 받는 줄 아십니까? 수행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워싱턴도 가면 대거 받습니다.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바닷가에 이런 거 여러분 대접받아요. 근데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해외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저는 뒷마당 총회장에 대해서 한 번도 해외 못 나가고 예배 세움과 교회 세움에 총회장 노릇만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이거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총리님 공간에 가서 예배 세움을 위해서 이리 타진하고 저리 타진하고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또 거리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왜 또 이렇게 터집니까?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왜 교회 총리님이 얘기하잖아요. 소목사님 교회 인근에도 또 터졌지 않느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선거대 잘못했다가 만약에 터지면 어쩔래. 나도 여러분 대답을 못했어요. 자, 이게 정말 이 교회도 세워야 되고 예배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요 총회장이 되면은 우리 교단을 기도로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기도운동. 우리 교단은 1959년 총회에서 WCC 가입 문제를 놓고 막 갈등을 나였습니다. 당시 WCC는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또 용공주의를 예찬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뭐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순혈적인 보석 신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WCC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적통성과 법통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현실적으로 허허벌판 황무지로 나와야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살지 않고 풀 한 포기 살지 않는 저 허허벌판 광야 같은 곳에서 기도의 눈물을 강처럼 흘려보내며 교단을 일구었습니다.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제물을 바치며 총신대를 세우고 총회의관을 세워서 오늘날 한국의 장작교단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장로교단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단이 기도와 영성운동보다는 정치가 앞장서게 되고 이 교조적인 풍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보다는 마치고 받고 싸우고 교권싸움을 하면서 서로 정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우리 교단에서 언제부턴가 평양대 부흥운동 100주년을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년이 2006년에 장충체육관에서 평양대 부흥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기도성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메인 강사로 섰어요. 참 제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총회장으로 예비하셨나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예, 2006년에 우리 교단이 이 행사하는데 2005년에 개혁지구 합동했거든. 근데 어떻게 비주리 출신의 제가 저 강단에서 제가 메인 강사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특별히 제가 이제 2007년부터는요 기도한국이라고 하는 기도운동을 쭉 하게 되었는데 저 참실체육관 그 다음에 체조경기장 꽉 채우고요 제가 준비위원장을 할 때는 제주도에서부터 각 지역에 거점교회를 둬서 기도의 불길을 점화했고 나중에는 참실체육관 보세요. 남진 양은 공연해 보셨겠지만 저 뒤에 무대까지 꽉 채우고 자리가 없어서 뒤에 어딥니까 바깥에까지 접이자를 두고 여러분 제가 저렇게 기도운동을 했고 여러분 우리 교단의 기도의 불씨를 살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국은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흐찌흐찌해서 요 기도한국도 없어졌어요. 뭐 그걸 운영하다 보면 뭐 약간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국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종신사태가 벌어지면서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일부에서는 교단이 분리된다는 이런 움직임까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소리를 부럭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세된 교회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총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총회장이 되면 반드시 기도한국 플레이어 어게인을 제가 부활시키겠다고 다짐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 목회를 하시고 기도 사역을 하시고 세계 어디를 가도 기도 운동을 하시는 우리 최남수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리라. 총회장이 다 푹 치고 장구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 교단으로부터 참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비정치적이시고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혼쾌하게 승낙을 해주셔서 마침내 2021년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프레이어 어게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을 의정부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정말 뜨겁게 동생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미 제주도에서부터 기도운동을 시작해서 아마 오늘은 이제 광주 뭐 대구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사랑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우리 교단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남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드라마는 한 시간 금방 가지만 기도는 한 시간 안 하면 진짜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영적으로 짊어지고 가슴이 애절하며 복고라며, 오늘 우리 우정연 집사님 진짜 오늘 간증의 은혜 받았어요. 그 친정어머니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언제 내가 진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이기도 합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기도 하지만 그 부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기도 하나만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즘처럼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가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런데 내가 언론과 국민 정서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비난이 화살을 쏘아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가슴도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치 저 에스겔 골짜기 해골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으로 인하여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며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한국 교회 부흥이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진짜 부흥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다 모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그냥 모든 예배가 다 옛날보다 다르잖아요. 나누어서 드려. 그리고 더 강력한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 성도들이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요 괜히 나자빠지고 목사도 나자빠지고 성도들도 나자빠지만 그 교회는 문 닫아요. 교회는 쪼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흥하는 교회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또 방종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마스크 잘 쓰시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콧구멍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 저는 콧구멍을 파더라도 반드시 귀한 걸 뿌리고지가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종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코로나가 와도 더 부흥을 갈망하고 영혼의 심령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막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미국은 성령적인 세계관과 청교도적인 믿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좋은 글씨라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막 순결, 정직,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말해서요, 인테그리티, 퓨리티 이래 얼마나 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요 아무리 규율을 지켜도 청결하게 살아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요. 다행히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겉으로는 청교도의 규율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냉랭한가. 우리 교회 역시 얼마나 침체되어 가고 있고 냉랭한 어둠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된다.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성령이 임재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여 성령에 우리 안에 성령이 다시 임하여 주시고 부흥 교회를 다시 들불처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좋게 하. 다시 한번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차 대각성 운동. 와,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휘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의 모든 도시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에는요, 에일대 총장이었던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 그러니까 이 경건한 가문의 자손들이 결국 경건한 문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손자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에일대 총장이 되면서 학생들의 가슴을 막 그냥 불릴 듯 각성을 시킨 겁니다. 채플 시간에 우리 미국이 다시 우리가 경건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부흥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여러분 채플이 끝났는데 3분의 2 이상이 운동장으로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그 엘리트 학생들이 심령의 부흥, 요즘 서울대나 연고대, 에? 우리 단국대에서 뭐 3분의 2 학생들이 그 운동장이 나와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 이건 놀랄 일이에요. 현재로서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불길은 매사추세츠 주의 윌리엄스 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기도의 확산으로 인하여 와, 뭐 그냥 이 대학에 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중에 5명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비 오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교실로 가든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얼마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그냥 타올랐는지 주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 학생운동이 미국의 해외 선교운동으로 번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1867년에 그 대학의 동문회가 3.5m의 기념비를 세워서 건초더미 아래에서 기도회가 열린 그 장소를 기념하여, 자, 어떻게 내가 저기까지 찾아가서 연구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미국에 산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건초더미 아래에서 5명의 대학생이 세계 선교와 부흥의 비전을 꿈꾸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의 영향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무디가 나오고 찰스 피니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방법론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극장이 없어져요. 술집이 없어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카바레 이런 것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가는데, 그때 은혜 받은 젊은 청년들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내어놓고 보더니 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그마한 토끼 같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 북방성과 태양산호섬을 향하여 출발해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맨 먼저 와가지고, 언더우드는 다 그냥 어느 교회를 세웠습니까?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희전문학교, 오늘 연세대학교를 세우고요. 마침내 조그만 동방의 나라, 온갖 우상과 미신이 가득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했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마침내 저도 예수 믿어 이렇게 목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처럼 부흥운동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하예후,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야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회복이라는 뜻도 있고 소생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 부활하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부흥이란 말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뭐 철학이나 역사를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심령에 불어넣어주는 게 뭐냐?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박국도 부흥을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 권능,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생명의 부흥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유다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우리 세대의 부흥과 교단의 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적게 불러도 돼요.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다른 거 기도 우리 남진 장로님도 세상 노래 부를 때 기도고 갑니까 기도 안 오고 갑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절대로 다리도 잘 들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그냥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마음을 가다듬고 뭐 가겠지만 장로님은 기도하고 가시오. 주여 오늘 또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니 혹은 이제 가겠지. 여러분 저는 총회장에 되어서 프레이어 게임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프레이어 어게인 운동이 우리 교단의 확산이 되고 한국교회의 확산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본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들불처럼 타오른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도대체 프레이어 어게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실까요? 경건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상실한 시대 다시 기도로 메마른 심령에 새풀이 돋아나게 하라. 기도로 다시 한국교회를 들불처럼 일으키라. 그리고 그 부흥의 시원 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라. 한국교회 기도로 북한교회 회복을 합동교단의 성경보수 신앙을 세계교회로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2021 프레이어 게임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당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목회자의 눈물이 강처럼 흘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권사님의 눈물이 얼마나 강처럼 흘렀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희생하고 순종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운동을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강단에 다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밤집회도 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잠을 잘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잠 안 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잠 안 오다가 꼬꾸라지든지 말든지 아무튼 강단에서 이번 한 주간 밤 기도를 할 것이며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기도하며 잘 겁니다. 왜? 제사장들도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처럼 부흥이 절실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제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모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20%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요 젖은 눈동자로 다시 주님을 바라봐요. 저 보세요. 젖은 눈동자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니면서 다 뭐 수학을 못했어요. 산수를 못해가지고 이과는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냥 촌놈이 가서 그냥 굴짓기 대회 나가면 상을 받았어요. 저 글 제가 썼어요. 나 요즘 이런 것이 발동이 되어서 참 이 감성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젖은 눈동자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요, 그 촉촉한 가슴, 뜨거운 목젖으로, 그리고 젖은 눈동자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에 흩어져서도 여러분 밤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젖은 눈동자로 심령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프레이어 게인에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의견을 통하여 우리 교단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우리 교단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프레이 어게인, 다시 한번 리바이벌 어게인, 다시 한번 플랜팅 어게인, 다시 한번 처치 크로스 어게인, 그리고 다시 한번 디보션 어게인.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냥은 안 돼요. 먼저 가슴이 젖어야 돼요. 가슴이 촉촉해야 돼요. 그래야 눈동자도 적시고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목젖으로 하나님 앞에 마침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저의 기도가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밤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차가운 저곳에 참 습니다. 메마른 내 가슴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가슴에, 차가운 내 가슴에 참 사랑이 되신 주,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서고 한국교회 우리 교단교회가 부흥하는데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나의 기도를 주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제단과 낭실 사이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범된 교회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잊어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하나님, 냉랭한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를 쏟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막 같은 우리 마음속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교단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